선파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구하러 왔... 전 괜찮습니다. 감히 이 천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다니, 알아서 나갈 생각을 봐라! 곧 대사양이 오실 테니 그때까진 버텨야 해.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 잠깐,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 상백, 다친 것은 아니... 괜찮소, 참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그래, 고생님. 천파는 힘든 운명을 타고나서 지금 배우는 주자 뒤를 돌. 필살기는 자네가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게. 필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기본 공격을 통해 기력을 모아 기력이 모두 모욕한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지는가.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게. 잘했네. 그간 성찬에도 알다시피 무공은 그저 초식을 배웠다고 끝이 아니야.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정진하게.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근처에 오마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부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기를 바라네만 만일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네. 사부님, 오마무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녀오게. 보세요. 바로 저기예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녀석들이 많긴 해도 이 근처까지 오진 않았었는데 정말 이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도 있으니 모두 해칠 수 있죠? 제가 응원할게요. 천파 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특성 창을 열어볼래? 자동 전투에 스킬 사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면 돼. 확실히 처음 타.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 분명 다 쓸 곳이 있다고요.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지인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어찌... 길을 잃고 해... 이런... 아... 천파공주님께서 말려둔 지혈초를 갖고 있을 거야. 마... 아... 당... 아... 저 여... 당장... 갈 길이 먼데? 부족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어. 직접 무기를 만들어보자. 이은아. 네. 물이야! 물이 났다! 아! 아! 이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 이은아, 사부님과 대사야. 몰라요. 사람을 제압해라! 전파공수를 찾아라! 사르마티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공주님을 쳐야 해. 괜찮은가? 사부님. 알고. 아, 보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오라. 서둘러 해치우자.
고대야. 네. 어, 잠깐!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더는 못 참겠다. 넌 네가 얼마나 특별한 정말 나 정령을 갖는다는 건 든든하고 멋진 최고의 조력자를 얻는다는 뜻이지. 어서 하는 건 싫은데. 좋아. 정령들은 그냥 놀면 안 돼? 스킬, 출전하기 버튼을 터치해봐. 출전시킬 위치는 자, 이제 직접 정령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신나는 모험이다! 이야호! 괭이가 여기까지 나타나다. 아이고, 내가 마물들의 시선을 끌 테니 그 사이 먼저 피해. 그럼 저기 보이는 다리 앞에서 기다릴게요. 좋아. 이참에 내가 쟤보다 훨씬 강해지도록 스킬. 역시 새로운 스킬, 강력한 스킬이 늘었어. 요호! 스킬을 사용하려면 스킬 등록을 해야지. 스킬의 배열은 마음대로. 이제 진짜 스킬 강화를 하기. 진기와 무공 비서가 준비됐으면 강화 버튼을 터치. 간단하지? 이곳에서 자객 됐. 자객 잠깐만요. 나 단
그리고 그... 닥치는 대로 잡혀보자. 오마구나. 은혜는 잊지 않겠... 이제 가자. 와! 전파 공주님을... 어서 도와주자. 죽은 것 같아요. 오마 때문에 죽... 대사형의 무공 실력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이곳만 지나면 바로 은행골이에요.
드디어 은행골입니다. 마물들이에요. 마을에 잠깐! 좋은 걸 알려줄게. 활력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생명의 기운이 은행골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우리끼리 별 수 있나요? 일단 마을로 들어가 사부님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어? 사부님이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에게 듣자니 마을 앞 언덕에서 복면 자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더군. 그 자객들은 내가 찾던 이들이 맞는 것 같네. 혹시 그 중에 젊은 여인을 본 자는 없던가? 꼭 확인을 해야겠네. 한 자객이 여자를 태우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가 있더군. 천파가 생명의 손에 들어가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터. 사부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일세. 공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홍약사님이십니까? 금창약이 필요해 찾아왔습니다. 전... 필요한... 그래! 잠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 너 체질 강화... 영약을 먹으면 체질이 강화되거든. 체질마다 상승하는 능력치가 달라. 강화하기 전에 능력치가 얼마나... 체질 강화에도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보시게 소영, 여기 나 좀 보게. 소영, 보아하니 곰을 잡을 곰들이 서식.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이곳 목표와 보상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지. 임무를 하나 선택해봐.
생각보다 빨리 가져왔구먼. 아, 저는 약재를 잘 모르는데 어떤 버섯인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 색이 아주 붉은 버섯이니 알아보기는 쉬울 게야. 경공술은 할 줄 아는가? 자, 다 도와주셔서 정... 어라? 사부님이 안 계시네요? 천장님. 이은, 또 무슨... 숨어, 이은아. 어서. 이은아, 어서. 사부님, 저 시커먼 괴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이 바로 생룡, 고대 악신 흑룡의 수족이라네. 생룡들도 천파 공주님을 노리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 주겠네. 우와,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술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령이 지나간 길목마다 마물들이 득실대고 있어요. 천파 공주님이 무사하셔야 할 텐데. 저 아래에 농기들이 보이죠? 놔뒀다가는 마을에 해를 끼칠 거예요. 그래, 위험해 보이는 녀석들이니 처리하고 가자. 우두머리를 해치워요. 님은 어디까지 가신 거지? 천파 공주님을 데려간 건 자객인데 자객이 죽고 생령이 나타나고 우리 천파 공주님을 왜 다들 그리 못 살게 두는 걸까요? 마물들부터 처리하자. 이번엔 반짝이는 신비의 돌, 마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